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1월 대선을 향한, 즉 자신의 재선을 위한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의제는 이민입니다. 먼저 숙청이라고까지 불리는 수준으로 이민 정책 담당자들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을 경질했고 그레이디 차관 대행에게도 사표를 받았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 경호국의 앨리스 국장을 경질하고 BTL로 이민 세관국 국장 지명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We may go a different way. We may have to go a very tough way, and we're going to see, and we'll see. Ron's a good guy. I know him well. He's done a good job, but we may just go a different way. The rest of the world thought she was being really tough on immigration. President Trump did not think she was tough. He thought she was too soft. He wants to get much tougher leading into the 2020 election.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은 이미 지난해 불법 이민자 가족을 무조건 체포해 부모와 아이들을 분리시키는 정책으로 세계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 같은 무관용 정책의 확대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가속화한다는 목표 아래 난민 심사는 엄격하게, 난민 신청자 취업 허가는 늦추고, 저숙련 노동자는 거부하고, 어린이에 대한 구금기간을 늘려 가족 분리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We have drug lords coming in, we have gangs coming in, and we're stopping them. And if we don't stop them, ICE is throwing them the hell out. We're getting them out. 미 멕시코 국경에 군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국경 장벽 건설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의 장벽을 넘고 있는 난민들입니다. 저 장벽이 얼마나 높으면 사람이 넘지 못할까요? 미 국방부 예산으로 새로 건설하기로 한 90여 킬로미터 구간 장벽의 높이는 최대 10.6미터에 이릅니다. 윗부분에는 타고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오름방지 특수벽까지 설치됩니다. 이런 수준의 장벽을 이 멕시코와의 국경 3,145킬로미터 전체에 걸쳐 설치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민자들이 이런 물리적 장벽에 겁을 집어먹고 오지 않을 것인지, 강경 일변도의 정책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미 3국에서 수천 명씩 행렬을 지어 무작정 미국 국경을 향해 행진하는 캐러밴들. 이 캐러밴의 급증으로 지난달 멕시코와의 국경에서 월경을 시도한 이민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불법 이민자는 최근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Yo tengo tres hijos y no hay formas de salir adelante. No hay trabajo. Uno busca y no hay. 게다가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이민 정책들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를 무조건 체포해 구금하는 것도, 가족을 분리하는 것도, 난민 신청자들을 멕시코에 대기시키는 것도 모두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캐러밴을 중간에서 막지 않는다며 멕시코의 국경 폐쇄를 협박하고 중미 3국에 대해서는 경제 원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중미 3국의 극심한 기아와 폭력 등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캐러밴 행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 강경 이민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불법 이민을 줄이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행보로 가장 먼저 반 이민을 들고 나온 이유가 뭘까요? 이민 이슈 자체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폭발력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핵심 구호는 미국 우선주의. 그 두 가지 축이 보호무역과 반이민입니다.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이민자들을 막겠다는 구호는 백인 중장년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혼란이 부각될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더욱 결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He governs for the benefit of his base. That's the only people he cares about. It's an unusual thing for a president. He's made no pledge and no effort whatsoever to heal the division of the country.
이민 문제는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불리한 이슈입니다. We're going to let them claim asylum. We're not going to cage families. We're going to treat them with respect. Then let us free every single dreamer from any fear of deportation. 민주당의 관용적 정책들이 이민자들을 더 몰려들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이민 문제 해결에 성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와 무관하게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은 계속 강경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핫 이슈였습니다.